가치관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자다 일어나가 이건 내 가치관인데 이게 아닌 거라. 살아가면서 또 다르잖아요. 20대, 30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선택은 이제 사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 거의. 거의 없어. 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이기 때문에 돈 문제하고도 관련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살아 생계 문제도 있고 자아성취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선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 부분. 그렇잖아요. 김상경 단호와 노진아 단호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저는 집에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선택은 삼시에 있는 건 틀림없다는 것이지. 그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졌고 또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경제적인 부를 추구한다, 학문적인 성취를 추구한다,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명예를 추구한다, 아니면 뭐 종교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냐?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로또에 탁 당첨됐다.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가슴 뛰잖아요. 행복해. 야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10억이 내 손에 어느 날 아침에 들어왔다. 행복을 느끼겠죠. 느끼겠죠. 당연히 느낍니다. 근데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행복일 것이냐. 1년 후에도 그 로또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이고 3년 후에도 로또 때문에 행복할 것이냐? 아니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지나면, 6개월만 지나면 인간의 행복은 그 지속가능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행복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흔히 조폭이 영화 보면 누가 탁 이래 하면 와 살아있네 이러잖아요. 야 살아있네 아직 이러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찬한 행복이 꾸준히 반복되어져야 인간의 일생이 행복해지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어떤 때에는 7가지라고 봅니다. 7가지라고 보면 그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액티비티. 그러니까 7가지 색깔의 액티비티 하면 우리가 활동이다 이러는데 원초적인 뜻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액티비티를 하는 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럼 인간이 결국은 살아서 움직여야 행복한다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여야 행복하다는. 그래 왜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우리 한국인 지내는 말 가운데 누죽걸상하는 말이 있어요. 누워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산다. 이게 누죽걸상. 이제 살아 움직이면 인간이 행복하는데 저는 몇 가지 개념? 7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5가지로 표현해요. 그 7가지와 5가지의 차이는 저는 신앙 문제하고 자기 성찰 이게 포함되면 7가지인데 신앙과 자기 성찰을 빼면 한 5가지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신앙과 자기 성찰을 이해되시죠? 사람은 때에 따라서 성찰할 줄 알아야 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빼면 5가지. 그러니까 5가지의
살아서 움직이는 액티비티스. 그래야 이제가 OA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선택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삶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은 그냥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다 또 다른 건데 결국 인간의 행복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섯 가지다. 그럼 이 다섯 가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인간의 생애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애를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30년. 보죠? 그럼 30년. 그러면 인간이 어느 정도 사느냐? 요즘은 3세대를 살아가요. 3세대. 3세대. 그럼 90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10대 때 인간이 느끼는 행복하고 80대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10대 때 성공한 인생은 뭐냐? 이래 물어보면 우리끼리 하면 뭐라고 생각해? 10대 때. 요즘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대 때 개천에서 용납니까? 요즘 개천에서 용납이 힘들잖아요. 우리 시대는 개천에 용납거든요. 그럼 20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20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좋은 대학에서 하면 아마 우쭐해질 거예요. 아, 내가 서울대학 다닌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는 수성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다닌다. 같은 S학교인데 그러면 아마 우쭐해질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30대는 뭘까? 요즘 보면 이게 그러면 이제 20대 말까지가 이제 한 거의 성장기입니다. 거의 성장기. 옛날하고는 달리 옛날 도산은 이 20살에 그 쾌재정에서 연설을 해서 그 이름을 온천하에 떨쳤는데 지금은 대학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아마 거의 30년이 성장기예요. 육체적으로 20살 되면 다 성장하는데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 10년 돼가 30살 돼야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대부터 30대 성공한 삶은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좋은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다. 좋은 직업. 그런 것 같아요. 40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40대에 성공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에게 밥 살 수 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에게 밥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40대에 40대, 50대에 경제력을 좀 비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50대에는 뭐 공부 잘하는 아들 두면 아버지가 역시 어깨 힘이 팍 들어가는 게 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이러는 거죠. 그 60대는 그때도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60대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일인데 그러면 60대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60대 이전에 경제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력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럼 70대는 우리가 이제 체계 30년 성장기 나머지 중간에 30년은 이게 성년기 나머지 30년 60대 이상 노년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70대에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배우자가 밥 차려주면 성공했는가? 근데 이거는 여성이 남성한테 밥 차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난 요즘 가끔 아침 누룽지 끓여가지고 차려주거든 집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서로 차려줄 수 있어야 돼. 70대에. 그죠? 그러면 두 부부가 해로한다는 이야기고 또 건강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80대에 성공한 사람은 뭐냐? 80대 넘어가면 전화마마 성공이라. 전화마마 성공이라.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 한 대 없다. 하지만 전화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사회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90대 성공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지.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섯 가지 활동이라는 것은 살아있어 움직이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 언제까지 일하냐?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거. 자,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한다면 죽을 때까지 돈 버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60 이전에는 돈 벌고 60 이후에는 돈하고 관계없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정말 이때까지 60까지는 내가 진짜 돈 벌기 위해서 했는데 등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는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기 때 인간이 행복하냐, 성년기 때 인간이 행복하냐, 노년기 때 인간이 행복하냐에 대해서 나는 아직 노년기를 다 안 살아볼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00년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김영석 교수나 안병욱 교수가 뭐라 했느냐? 60 이후가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60 이후라. 왜? 자, 막 악착같이 돈 벌려 하지 않고 악착같이 지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 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고 싶은 일이 죽을 때까지 하는 첫 번째 활동은 일인데 일은 일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봉사활동, 봉사활동.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봉사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거기서 밥 받아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 성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대 이전에 경제력을 갖춰서 돈을 구애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강의에 재능이 있어서 강사료를 받으면 돈이 들어와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하지 않,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행복해지면 두 번째 막 살아 움직이는 건 뭐냐면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놀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알아야 돼요. 잘 놀아야 된다. 그러면 이 놀 줄 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가를 지향하는 사회, 노는 걸 지향하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여가라고도 그럴듯하게 여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잘 노는 게 뭐냐? 잘 노는 게 뭐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있어요. 잘 노는 거는 우선 스포츠가 있습니다. 내가 탁구를 좋아한다. 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 이게 잘 노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이 스포츠가 있고 또 노는 데는 레크리에이션도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즐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노래방에 가서 막 떼창한다. 아니면 막 카드놀이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레크리에이션 아닙니까? 그죠? 레크리에이션. 우리는 정의돈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는 문화 그걸 우리는 그 이제 관광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스포츠를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우리 외국은 안 나가잖아요. 또 나가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봐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누죽 걸삼켰어요. 누우면 죽는데 그러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행복한 그 걷는 게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 사이에 그 산티아고 순례자기 있습니다. 그 한번 뭐 몇백 킬로 되죠, 그죠? 800. 네, 800 킬로가 됩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올레길이 26개 코스거든요. 그다음에 부산 그 오륙도에서 동해안 고성항 그 통일 전망대까지 바닷길로 연결된 게 해파랑길이 800km입니다. 대구 근대골목 투어 좀 해 보셨죠? 나 원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하면 나는 그냥 3일로 그냥 뭐 계단 위로 오고 이래 안 가고 그 부분에 전혀 예기치 않은 골목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골목을 돌아다닐 때는 나는 딱 그 다음에 한 2시간 걸으면 반드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 맛집을 나는 딱 찾아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삼합만두집, 40년 된 만두집. 아, 그럼 대구에서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스물시장에 가면 그 찐갈비집 또는 그 이건 뭐라 합니까? 돈가스 전문집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면 칼국수 전문집, 문어 이렇게 잘하는 집, 문어 그 뭐라 합니까? 숙회 잘하는 집, 거기다가 돼지국밥집, 대구에서 잘하는 데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국밥집, 성암골하고 온천골 정말 잘합니다. 비빔밥 잘하는 집, 짬뽕 잘하는 집,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 이게 딱 찾아가지고 나는 골목길 다니면서 한 2시간 걷고는 반드시 노포 맛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 먹습니다. 요즘도 그거 굉장히 내가 잘해요. 돈도 별로 안 들거든요. 잘 놀 줄 알아야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좋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이 뭐냐 하면 배우는 거. 배우는 거. 야 이게 좀. 자 그러면 배우는 거 하면 공부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비누 만들기 했다 하대. 비누 만들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렇다면 요즘 음식 하는 거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배워서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집을 아파트에 안 살고 이렇게 전원주택에 사니까 나는 소나무 전지하고 가지치하고 이게 잔디 깎는 거 이거 지금 다 배웠어요. 우리 동네에 그 경비원들이 그 하락하면 우시면 하지 말아요. 내가 한다고. 다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수영 배울 수 있죠. 꽃꽂이 배울 수 있죠. 서예 배울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저기 그림 배울 수 있죠. 우리 건설단 선배 가운데 나오지는 않는데 그 저기 그 조용옥 선배라고 이분은 그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경대 사대 나왔는데 이 대상을 너무나 잘해 배워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 그 양반 여행 다니면서 지금도 온 그 우리나라 다니면서 스케치 해가지고 올리는데 너무 잘해.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일본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 탁구 좀 잘 쳤으면 좋겠다. 배울 거 너무나 많잖아요. 탁구 배우는데 돈 안 들어요. 이런 데 나와서 배우는데 돈 안 들어요.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의 구청마다 있는 평생교육원 가가지고 무료 봉사, 무료로 참 배우는 거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힘들면 교회나 성당에 가면 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교직감만 받거든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배우느냐? 죽을 때까지 배우느냐? 죽을 때까지. 이게 95세가 된 S대학에 뭐 서울에 제일 좋은 명문대학에 나온 교수가 65세, 만 65세 돼가지고 정년퇴임해가 나 그건 열심히 했다. 이제 나 노후를 뭐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았는데 왜? 65세 되면 우리 한국인은 평균 나이가 75세 그때 남성이 요즘 79세입니다. 남자가 79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여성은 85세까지 사는데 남자도 79세까지 못 살아요. 살아서 동안 좀 잘해줘요. 그 이 사람 그때 75세였는데 65세 대학 교수 맞추고 10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 거라. 75세 안 죽어. 또 10년 또 지났어. 또 안 죽어.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어. 그 사람이 후회했는 거야. 내가 이 30년을 뭔가 살아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95세가 돼가서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사람은 배울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자. 죽을 때까지 잘 놀자. 잘 놀자. 네 번째 액티비티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젊을 때 잘 몰라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적 사랑. 그거 아주 강렬한 겁니다. 짜릿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사랑이라는 느낌이 가슴에 와닿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젊어서는 잘 못 느낍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부부간의 사랑을 느낄 때쯤 되면 나이가 조금 들어요.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런데 그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는 기분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인데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어서 평생을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왔단 말이야. 지금은 늙었어. 지금은 어리 아파. 지금 예를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감사하다는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또 느끼는데도 젊은 날에 적이 내한테 했는 행동을 생각하니까 이씨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저기 옛날에 그랬지.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이게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입니까?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길 가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마음과 자신게 없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번 때 내한테 그랬지.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사실은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이 진정한 그 배우자 간의 그 사랑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키울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어. 내 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키울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줘요. 근데 그가 20살이 넘어서 성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느낄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키워 가지고 나한테 충격받을 때 뭡니까? 엄마보다 여자친구를 더 챙길 때 엄마가 벌써 충격받습니다. 아, 참. 근데 여자친구를 당연히 더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자기들 부부가 더 중요하지. 부모들은 그따리, 솔직히 그따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애 미혼율이 10%가 넘는데 그건 뭐냐. 그건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 인생도 존중되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 생애 미혼율이 남성은 지금 10%가 넘고 여성은 5%가 넘습니다. 1930년 되면 20%가 넘는데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 아이들 키우면 엄마, 아빠 배신합니다. 필연적입니다. 그걸 마음 다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사실은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럼 가급적이면 같이 살자. 혼자 사는 사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액티비티가 뭐냐면요.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아요. 이건희 회장이 6년째 누워 있었어요. 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라요.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늘 지금부터 누워 있을래요? 아, 싫죠?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불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하는 게.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역지사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잘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역지사지를 하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이 경청하는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거든요.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소통 잘하는 사람. 소통 잘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사회적인 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항사단 운동이 그런 면에서 소통의 장으로 되느냐? 직장에서 소통했던 거 이게 그후로 소통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는 그동안 30년 동안 끊어졌다가 지금 소통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전국장 섭섭할런지 모르지만 전국장이 사무국장으로서 성사단 운동을 하다가 사무국장을 안 하면 성사단 운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직업으로 성사단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안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거를 소통의 장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다른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흥사단의 소통의 장으로서 단호에서 역할을 하면 이 우리의 그 소통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거라요. 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80대에도 전화 오는 데 있으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다. 아, 담임 뭐 그래 건강은 어떠십니까? 요즘 좀 일어나십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소통하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히 행복하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놀 줄 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소통하는데 이걸 다 하기 위해서요. 흥사단은 아주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도산이 감귤을 따는 것을 미천한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일당을 벌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 애국운동이고 독립운동의 자부심을 갖자고 했습니까? 독립운동의 애국운동의 자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미천한 노동이 위대한 일이 되었던 것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간이 다섯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어떤 자세로 이 활동,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는 정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다 더불어서 그러면 누워 있지 않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뭐 휴지를 주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게 동료들과 아니면 회원들과 아니면 단원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건강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관광하고 여행하면서 느낄 수 있고 왜? 그러면서 여행하는 것은 이거는 걷는 독서라고 하거든요. 걷는 독서. 여행은 걷는 독서야.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걷는 독서를 통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잘 노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걷는 여행을 통해서 누구와 배우자와 같이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회원들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좋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배우면 더 좋죠. 같이 여행 가면 더 좋죠. 그죠? 같이 봉사활동. 일 제가 60 넘어서는 돈하고 구애 없는 봉사활동 중에 같이 봉사활동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흥사단 활동은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행복 창조의 핵심이다. 저는 그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마치죠. 감사합니다.